수특 라이트 2강 2번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아이의 신경 변화. 자, 이 단락도 사실 지칭 문제로 나올 수는 없다. 지칭 문제로 안 나오고 어법에 있어서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y, what's the matter? 아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I ask immediately. 나는 즉각적으로 물었습니다. 해놓고 upon ing 돼 있는데 자, 여기서 upon ing는 이 upon은 on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즉각적으로 물었습니다. 뭐 듣자마자 뭘 들었냐? 나의 부인의 어떤 frantic, 아주 미친 듯한,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런 목소리를 전화로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물었다는 거지.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she was crying.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어법적으로 nearly, 거의라고 하는 부사다. 이게 near도 부사가 있어, near. 근데 near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가까이, 근처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종 틀리게 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nearly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의 심장이 began to race,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달리기 시작했다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finally my wife blurted out. 마침내 나의 아내가 내뱉었습니다. It's Kevin. 자, 케빈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야? 뭐가 문제야 했는데 케빈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랬더니 oh no, 안 돼.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었습니다. Did he fall into the pool? 그가 풀에 빠졌나요? It was my worst nightmare coming to life. 자, 그것은 나의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해놓고 악몽 밑에 들러붙는 현재분사지. 어떤 악몽? Coming to life. 현실로 오고 있는 이 얘기는 실현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나의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My 18-month-old son had drowned in our own backyard.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아 이거는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하자. 나의 18-month니까 18개월 된 아들이 익사했다는 거지. 어디? 우리 자신의 뒤뜰에서 우리 집 뒤뜰에서 나의 18달 된 그러니까 18개월 된 아들이 익사했다는 것. 그게 바로 최악의 나이트메어 아니겠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과거 완료가 온 거는 사실 이거는 뭐 굳이 과거 완료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의미상으로 이 사람이 나이트메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벌써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이 과거 완료를 썼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18 months 할 때 이렇게 하이폰이 붙었지. 이렇게 하이폰이 붙었다는 거는 son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에 우리가 뭐 복수 형태 s 붙이는 거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months에 s 붙이고 하면 안 돼. 그냥 18 months old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했더니 no, Sandy said. Sandy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지. It is toenail. 그것은 그의 발톱이에요. 아, 발톱이 뭐가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I wasn'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I'd heard right.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발톱이라고 하니까 His toenails? 그 발톱이요? Yeah, s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They are purple. 발톱이 전부 보라색이에요. 그때 purple? 보라색이라고? 자, I was really confused now. 나는 정말로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내가 혼란스러움을 느꼈으니까 당연히 PP 형용사가 오게 된다. 근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 발톱이 보라색이다. 벌써 발톱이 뭐에 부딪혀서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든지 그래서 멍이 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에요? Did somebody hit him? 누군가가 그를 때렸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He colored them. 그는 그것들을 색칠을 했어요. 뭐 가지고? 매직펜 가지고 색칠을 했어요. 그 아기가 발톱에다가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I couldn't help it.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응? 자, I burst out laughing.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Little Kevin had always shown a predisposition. 자, 그 작은 케빈은 항상 어떤 성향, 예술을 향한 성향을 보여줘 왔습니다. 보여주어 왔습니다. 이 뜻이지. 자, 여기서는 이건 딱 떨어져. 왜 과거 완료가 왔느냐?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어떤 예술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거야. 그 아들이.
그러니까 헤드 PP는 딱 어울리지. 하지만 this creative act, 이 창의적인 행동이 정말로 beat them all, 그들 모두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동이 제일 창의적이다, 제일 재밌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what are you laughing about? 당신 뭐에 대해서 그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걱정이 돼 죽겠는데, 이런 거지. 자, 그러니까 샌디 asked. 샌디는 물었습니다. horrified. 완전히 충격을 받은 가운데. 자, 이거는 뭐 빙의 생략된 분사 구문인데 샌디가 다른 사람을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충격을 먹었잖아. 그지? 그래서 PP가 오게 된다. Little boys do things like that. 작은 소년들은 그와 같은 거 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That's the funniest thing. 그것은 가장 재밌는 것입니다. I've ever heard. 내가 지금껏 들었던.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답은 이거네.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worried. 그 다음에 relieved. 얘가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변형 문제로는 선생님이 표시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법 좀 신경 쓰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